남은 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지금 현재 오늘 출발하는 지금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참 이거 리무진 타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즐겁게 이 추억을 만나는 것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친구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우이 돈독하면서 네. 좋은데 관광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러다가 또 1등 가이드를 우리가 항상 같이 안 갑니까? 또 이 가이드는 한 번씩 또 지가 협찬도 하고 이게 정말 우리 행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총리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선유 계곡하는 그 말도 참 선녀들이 뭐 노는 계곡이니까 또 충북 계산 문양 아름다운 계곡 또 맑은 물 이런 걸 또 오늘 우리가 구경하고 그다음에 또 문경 이론 또 관광 명소도 또 초전이 가이드 합니다. 우리 최전 늘 우리한테 수고하는 우리 초전에게 정말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전운전의 만전을 기하는 우리 박사장 우리 박사장님한테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친구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네 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저 목노, 동강, 또 일산, 왕성 네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으로 후미 지나고 김천 제시에서 선산휴게소 상류 지나서 일단 문경 세제 IC까지 가는 걸로 내가 대략 예정을 합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가운읍 석탄박물관 그다음에 가운읍 문강 이강년 이병장 생가 그다음에 문경 성유동 거기는 석탄박물관에서 한 20일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문경 성유동하고 괴산 성유동은 한 10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괴산 성유동 마치고 내려오면서 정남록 십승기지 상주 화북 용유 계곡 그쪽을 지나는데 물론 차중강가이고 한 군데 속리산 동쪽의 제일 유명한 폭포인 장각 폭포 쯤 돌려서 빠르면 6시 늦어도 7시에는 대구 도착할 그런 예정입니다. 잘 알듯이 가은읍은요 지금 문경시 가은읍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해방 이후에 전국에서 유명하던 곳입니다. 강원도에는 삼척 묵호 북평이 읍이 3개 붙었습니다. 나란히 근데 경상도에서는 문경읍 점촌읍 함창읍 가은읍 상주읍 5개가 한번 붙어 있었는데 전국 유일했습니다. 요새는 뭐 경기도에 많고 많습니다만 해방 이후에는 금연에서 아주 유명했고 가은은 탄광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사양산업이고 그래서 문경 석탄박물관을 신청은 안 했습니다. 가서 구경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할 수 없으면 지나치고 일단 석탄박물관 그 내비게이션을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경 선유동은 대야산 계곡이라고 유명한 등산지고 계곡 주행만 2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문경 용추 하나만 구경을 합니다. 문경 선유동 그 다음 넘어가서 괴산 선유동은 입구에서 그러니까 관광리 입구에서 속면이 출구로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코스 약 4-50분입니다 비가 안 오면 그렇게 걷고 만약 비가 오면 걷질 않고 속면리로 바로 가서 문경 선유동 입구 명승 몇 군데 구경을 하고 그래서
상주 화북 진화 대구로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밤 12시가 상주 영천 고속도로 94km 정식 개통입니다. 오늘 개통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 한번 달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먼 길도 아니고 또 김천 구미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상주에서 영천 신령으로 바로 나오니까 신령 IC로 나와서 신령서 청통 그렇게 해서 대구로 돌아가는 그런 곳을 택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스는 2005년에 가고 처음입니다. 12년이니까 가은읍 문화관광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제일 좋은 식당이 학천정 가든이라 그래서 정해놓고 메뉴는 뭐 노인들 가슴살 잘 안 먹으니까 이번에는 뭐 도리상으로 해가지고 네 마리 한 마리당 5만 5천에 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았고 아마 점심 시간은 12시 반쯤 되지 싶은데 도착이 아마 12시 전에 문경선이동 도착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 되면 용출을 구경하고 조금 늦더라도 한 10분 20분 늦더라도 점심은 용출을 구경한 다음에 먹고 또 도착이 늦으면 점심 먹고 용출을 구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정 소개 이걸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숱한 사연 묻어놓고 창원급제 금이 환야 여신천에 빌건 마니 당신 없는 문경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하늘이시여 내 사랑을 들려주세요.
거냐. 울지 마라 너 울면은 나는 어떡하라. 세트장이가 이거. 그래 이거 다
자기가 내 전화 놓고 내 오는 게. 움직여라. 절대로 없나. 나중에서 사진 참 작가들이 영원마 뭐하나 빨리 동영상 찍는 영화가 뭐 한문 뭐그 하나가 뭐 윤정수 고장에 문재인데 이점처럼 옮긴단 말이야.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 그냥 참 소재 좀 힘들었는데 왕복으로 하면 원래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내 말로 왔다가 철벌 수도상만 이렇게 KBS 섹션, 미국 연결성 섹션, 사극 촬영. 이런 시설을 내가 왜 산더미를 갖고 가서 하자고. 앞으로 20분간 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전들고 목숨으로 아름다운 문제에 설명해오면서 좋은 소원 만드시고 오늘 내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건강을 위하여 막걸리와 가도록 한대. 막걸리와 가도록 하면 말 안 된대. 막걸리 맨 같이 막 혼자 소용이기 때문에 같이 혼자 소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이거 생막걸리 이거는 어때요? 막걸리 맛있는 정말. 어. 막걸리가 진짜 정말 막걸리. 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대구로 내려갑니다. 한 20분 거리, 약 20km 거리에 송리산 등산로 입구 장각폭포를 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옛날에 갔던 문장대 입구를 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 대부분 그 저 산성을 구경하면서 편하다고 충주의 상당산성 아니면 삼년산성을 구경시키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의 최고산성은 문장대 입구에 있는 견원산성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오늘 아쉽게 못 가본 화양구곡하고 견원산성 오후 오전 화양구곡 가을에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초전 덕택에 정말 이런 비경이라 될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참 자연 환경이 좋고 기암 개석이 있고 정말 너무 좋은 데를 참 구경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자선책 하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이래 살아왔는데 실제로 우리 등산에는 저 초점이 없으나 자선책이 아예 없습니다. 누가 대타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 A4 용지 이거만 하더라도 20장씩 다 프린트하고 그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공기가 고마운 줄 모르듯이 그냥 여사를 생각하는데 항상 그 몸도 그렇게 성태하는 몸도 좀 참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늘 고맙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여기 올 수도 없는 데를 이렇게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식사도 정말 참 보양식 정말 좋은 데를 또 골라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 겁니까? 그래서 늘 고마운 줄 아시고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좋은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뒤에 자리가 많이 비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비도 좀 절감시키고 또 모자라면 찬조를 또 좀 더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협찬하신 분 5분 우리 동강 목노 그 다음에 이상 은조 은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왕성은 특별히 더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 어저께 거리 검사하는데 시달리는데 오늘 내 늦게 와서 좀 늦더라마는 그래도 또 협찬까지 하고 정말 제일 우리 동기에 그 참 좋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등산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제가 더 협찬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3, 4, 5, 6 끝내고 7월달은 7월 20일까지 장마철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되었고 8월달은 혹석이라고 안 했는데 혹간 7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바닷가 시원한 데 없는가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토요 등산 해보고 그 7월달에 꼭 가고 싶은 일이 있고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나중에 결정해가지고 내가 우리 박사장하고 날짜나 시간 같은 건 다 알 거고요. 일단 전반기 원행은 이걸로 공식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두겠습니다. 예.